주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존경하는 목회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한평생 섬겨오신 존경하는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복음으로 영혼을 세우는데 사력을 다하는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 믿고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가난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멈추지 않고 목회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자신이 겪은 상처보다 하나님을 떠난 성도로 인해 더 가슴 아파하는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평생을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둘 곳조차 없는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목회의 길이 참 많이 외로운 길입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역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자신을 자책하며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소명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의 두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이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이 주는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임을 기억하는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분명한 소명감을 가지고 자신있게 사역하게 하시고 섬기는 영혼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사역으로 번아웃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교회가 목사님을 잘 배려해서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목회의 여정에 참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보다 하나님 없는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더 목매이게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 잡은 모든 것으로부터 사랑하는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 유혹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목사님께서 자기 비움과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람들의 박수보다 영혼을 사모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되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회자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회의 뒤안길에서
그림자처럼 평생을 살아가신 사모님들이 계십니다. 외로움과 씨름하며 때로는 홀로 자녀를 키워내야 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던진 말로 인해 가슴을 쥐어뜯어야 하는 사모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 사모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사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역보다 사모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목회의 성공보다 사모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사모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자신의 편안함보다 사모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모님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이 목사님의 사랑을 통해 실제로 경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모님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 사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목회자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목회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어리광 한번 제대로 부려보지 못하고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난 목회자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 어린 시절을 잃어버린 목회자 자녀들이 있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성도들의 시선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된다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가슴 졸이며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자라야 했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느라 정작 자녀들을 돌보지 못해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목회자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목회자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조건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에게 오늘도 구원의 은혜로 가슴 뛰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겠다는 절박감으로 오늘도 강단에 섰고 영혼을 살리겠다는 간절함으로 성도들을 만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전해 주시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목사님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에 미쳐 한 영혼을 살리겠다고 몸부림치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깊은 묵상과 사색으로 영적인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로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님에게 잘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직면하며 정직한 삶을 위해 몸부림치고 신뢰받는 목회자가 되기에 힘쓰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목사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오늘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을 잃은 영혼을 향해 사랑으로 찾아가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목사님의 모습이 얼마나 큰 감동이고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순전했던 그 시절,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뜨거웠던 그 시절, 거룩을 향한 열망이 가득했던 그 시절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존경하는 목사님이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겉을 화려하게 하는 것에는 둔감하고 속을 깨끗하게 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목회자 후보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끝까지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회자로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신은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저의 영적인 아비인 목사님을 위해 더 많이 중보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적인 리더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